토요일은 절기상 대한입니다. 소 안의 얼음이 대 안에 녹는다라는 속담처럼 토요일은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낮 기온 서울 6도, 부산 1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그럼 1월 20일에 바다 정보 알려드립니다. 음력 12월 4일인 토요일은 대조기가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해수면의 높낮이 차가 크고 조류의 세기가 강하지만 토요일 이후로는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다음은 하루에 두 번 나타나는 고조 중 더 높은 고조 정보 알아봅니다. 남해안 부산은 10시 22분 111cm, 여수는 11시 11분 311cm가 되겠습니다. 서해안 인천은 18시 59분에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데요. 물이 차오르기 전에는 서해안 근처 4개 섬에서 바다 갈라짐 체험이 가능합니다. 시간은 09시부터 16시 사이니까요. 시간 맞추셔서 가족, 연인과 함께 신비의 바닷길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09시 기준 수온과 파고 정보입니다. 서해안은 앞바다에서 5도 안팎이 나타나고요. 남해는 동부로 갈수록 높아져 부산에서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 해안은 16도 예상되고요. 동해는 남부쪽이 높아 울산에서 14도 나타납니다. 파고는 전 해역에서 높지 않겠습니다. 동해 먼바다가 가장 높아 1.1m까지 예상합니다. 조류 정보도 살펴봅니다. 마산만 오품안을 아우르는 경남 진해만입니다. 13시 27분 1.1노트로 최강 낙조류가 나타나고요. 이때 유향은 동북동, 조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울산 간절곶 동방 20마일 해상에 20톤 어선 동진호가 표류 중에 있습니다. 1월 18일 05시경 이상의 상선과 충돌로 인해 발생한 선박사고입니다. 동해쪽 항해 선박은 표류 선박에 주의하여 항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행통보 정보입니다. 군산외항과 군산외항 항로 내에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수로 측량 작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 동안 군산항 입출항 예정 선박은 수로 측량선에 주의하여 항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 정보였습니다.